안녕하세요. 604기입니다. 오늘은 장생포에 있는 저희의 추억을 찾으러 왔습니다. 한번 가 보시죠. 둘, 셋! 네! 여기는 바로 울산음주장. 저희의 추억을 찾으러 왔는데 한번 가 보겠습니다. 고! 진짜 오랜만이다. 여기는 이제 승조원 침실인데 우리가 항상 쉬고 자고 하는 장소입니다. 여기가 바로 침실. 놀래라 깜짝이야. 근무 시간에 이래 자빠 자고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앉아서 얘기를 하죠. 앉아가지고 쉴 때 이래 얘기하는. 이게 연출같이 보여도 진짜 이래. 진짜 이래 앉아가지고 좀 쉬었다가 왜? 일반 시간에는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. 어느 정도 이제 뭐 내일 모레 저녁이 아니고서는 눈치 보이지. 눈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쉬십니다. 앉아 쉬는데 이제 좀 잠이 있다 이러면 망을 보게 시켜놓고 살짝 들어. 열에 좀 있다가. 그 온다 그 바로 이렇게 열악하게 고생을 했다. 하나 부트 신고 올라왔던 그 생각이 기억이 나네. 여기가 이제 보면 포탄이 있는 그런 곳인데 실제로 여기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어요. 들어가면 맞습니다. 실제로 위험하기 때문에 폭력이 허용되는 유일한 순간입니다. 기관실 계단 아래 엔진과 발전기 등을 모아놓은 기관실입니다. 1대가 이제 기관실이거든요. 기관실인데 저 큰 게 이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돌기 때문에 겁나 시끄럽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통로는 굉장히 좁죠. 자, 여기서 또 우리 유행어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써보세요. 일비켜! 일비켜! 일기 있습니다. 길비켜. 네, 이 상관이 지나갈 때 길비켜를 하면 딱 이렇게 붙어서 길을 터주는 해군의 통로 좋기 때문에 길비켜. 길비켜. 여러분들과 잘못 만난 거야, 그나. 길비켜. 길비켜. 이곳은 함내 식당이라고 하지만 저에겐 더 익숙한 말로는 승조원 식당이라고 합니다. 승조원 식당. 제가 탔던 배는 식당에 TV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일과 시간이 끝이 나면 다들 식당에 와가지고 TV를 틀어놓고 얘기를 하면서 쉬죠. 뭐 여기는 지금 이렇게 그 식탁을 다 치워놓고 이렇게 역사에 우리 보면 이제 함내 식당 해군의 역사라든지 해군의 문화 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탔던 배가 이겁니다. 제가 탔던 배는 777이었어요. 잠시만요. 혹줄 자 여기 그 여기 이 매듭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갑판병들은 이걸 다 외워야 돼. 이 매듭을 지울 수 있도록 이걸 못한다 그럼 바로 얘들은 잠도 못 잡는 이거 외우는데 다 외워야 돼. 맞죠? 갑판병? 아니 나는 쓰던 것만 썼었어. 이건 내가 부사관급만 이렇게 많이 했었고 이런 고문가 아니야? 아니 고문가 아니에요. 갑판 저 안내하는 스피커 필요 없네요. 네. 네. 우리가 네. 주보다 정확해요. 그러니까. 자, 이것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전투 정보실. 근데 우리는 전탐실이라고 합니다. 전탐실이지, 그렇지. 뭐 이런 스타워즈 같은 것들이 있는데. 우와. 이건 아니죠. 저도 제가 있던 배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. 이거보다 규모도 작았고.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. 여기 보면 수중으로 음파를 발사하는 소리, 고래 울음 소리, 적이 발사한 어뢰가 접근해 온 소리 이렇게 있어. 둘러볼까요? 이게 수중으로 음파를 발사하는. 그죠? 그리고 이거 고래 소리만 들었어. 고래 울음 소리.
도대체 몇 층이야? 이거가 꼭대기다. 자,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. 여기에 조함이라고 해요, 조함.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. 배를 모는 거죠, 실제로. 여기서 이렇게 서 있는단 말이지. 가끔씩 이렇게 함장님이 올라와 있을 때가 있어요. 여기 있는 모두가 들어갔지. 긴장을 하게 됐어. 저단에 보이는 곳은 이런 게 있어요. 이걸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차로 따지면 악셀. 네, 속도를 내는 건데 지시를 합니다. 양옆 앞으로 10! 이러면 양옆 앞으로 10! 이래가지고 10만큼 10만큼 딱 올리고 또 가만히 있어. 한장이 또 지시를 합니다. 우연 앞으로 뭐 10 하면 또 여기서 우연 오른쪽만. 아 이게 좌우 방향이구나. 좌우. 이게 아. 프로펠러 윙 돌아가는 좌우. 네. 이거 4시간 동안 하고 앉았어. 네. 함장님 견시보고 한번 해주세요. 아. 함장님이 견시보고가 전문입니다. 이거 원래 이거 보면 여기서 이제 좌연 견시보고 교통방향 V1A 방위 공 이제 방위 270 거리 1000 좌연 견시보고 끝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뿌듯한 약간 상전한 척 방위 270 거리 수평 전상 이런 견시보고를 통해서 항로를 그때그때 수정할 때도 있습니다. 왜냐면 그런 부유물이 프로펠러에 걸리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견시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. 한미의 포가 있네. 한미의 나 한미의 포가 없었거든 사실. 이게 우리 제가 탔던 배 주포인데 보통 포 쏠 일이 없으니까 이거에 뭘 했냐면 밧줄을 감아서 운동했어요. 이걸 매달려가지고 이거 했어. 그치네. 자, 이렇게 오늘 울산 한번 불러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옛날 생각 좀 이게 원래 탔던 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추억이 있어서 생각나서 좋습니다. 울산에 있는 이제 해군들 한번 여기 놀러 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돈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고 또 생각외로 볼 게 많아요. 닫힌 곳, 개방이 안 된 곳도 많지만 개방된 곳만 봐도 충분히 아, 이 군함은 이렇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재밌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